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인천연수골 재건표 현장에서 이동한 변호사의 선전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재건표의 핵심 증거물로 제출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에 대해서 원고 측 변호사들의 집요하게 원본인가를 분명히 확인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었더라도 천대엽 대법관이 스스로 사전에 증거물을 채택하기 이전에 그것을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위조 및 변조가 쉬운 디지털 증거물을 채택함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동일성 여부를 전혀 천대엽 대법관이 체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직무유기에 대한 그런 비난과 그런 범죄 행각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증거물의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천대엽 대법관은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거나 또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관행을 미뤄보면 디지털 증거물이 제출되는 경우는 수사당국은 자연히 맨 먼저 원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위조되고 변조되고 조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이처럼 너무나 명확한 그런 절차를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천대엽 대법관의 행보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대엽 대법관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의 선거 무효 소송 과정에서의 선관위에 대한 공모나 협력이나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번 한 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동한 변호사의 그런 공병호TV의 인터뷰에 따르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원고 측이 보지 못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피고 측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재판부에 2020년 8월 무렵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법관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 제시 명령을 내렸고 그 증거 제시 명령이란 것은 원고 측이 증거물로 제출된 것을 볼 수 없고 법관만 볼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의 대법관은 현재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김상한 대법관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 그러니까 법관만 증거물을 볼 수 있고 원고 측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서 이동한 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상당한 굴욕감을 느낀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공모하거나 그리고 협력해왔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특별2부의 주심을 맡았던 김상한 대법관, 현재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과 동일한지 여부를 분명히 체크했어야 됐습니다. 분명히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정도가 되면은 디지털 증거물 채택에서 원본성과 동일성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상한 대법관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동일성 여부를 전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상한 대법관이나 천대엽 대법관은 모두 피고가 위조 및 변조본을 제출한 상태에서 재판장이 위조 및 변조본을 원본과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피고가 제출한 그런 증거물을 활용하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법조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런 대법관들의 그런 행보는 고의적인 시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물에 소위 원본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고의적인 행동이다, 고의적인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월 1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였다. 하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 날 서면으로 제출한 그런 해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파일을 삭제했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파일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작 내놓은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편람인데도 그것조차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동환 변호사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편람은 종이투표지와 마찬가지로 송사나 법정 기한 등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종이투표지를 없애는 시점에서 동시에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원본도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무편람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법 등을 미뤄보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해버린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그런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버린 것은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임을 관계자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범죄임을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바로 선관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분명히 이것을 지시한 자가 있을 것이고 이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긴 자가 있을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선관위 측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언제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8월 17일 날 답변에서도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황당한 이유는 바로 원본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원본 분실을 걱정해서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누가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는지를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8월 17일 날 서면에서도 삭제 경위와 지휘 계통에 대해서 일체 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삭제 경위나 지휘 계통을 밝힐 수 없는 바로 궁지에 내몰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이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영상물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너무 융통성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규정과 관계 법률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규정이나 관계 법규를 위반했을 때 자신들이 지불해야 된 비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공직을 수행합니다. 이런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그들은 앞으로의 연금 삭감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본을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장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본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21대 총선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범죄 행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도 그냥 아예 그냥 원본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오리발 내밀기 작전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처럼 선거 결과가 법적으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로 판정되는데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재검표를 추진할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대법원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남아있는 것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서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 증거를 파괴한 범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과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법적 절차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원고 측의 선거 무효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대법관들이 선택해야 될 옳은 길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법관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